2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자, 계속해서 2부 크루도일 실전 매매 하면서 분봉 매매 강의 같이 한번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일 또 새롭게 시즌 2 맞이해서 당분간 안 했던 매매 재개했는데요. 첫날 그래도 136만 1000원 수익 어저께 거뒀고요. 오늘도 화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음봉으로 크게 오일이 이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하락 추세 중에 이제 반등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낙폭이 좀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할 것인지 추세상으로는 추가 하락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낙폭이 좀 크기 때문에 상승 방향으로 베팅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닥터K는 일단 하방으로 베팅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바로 그냥 합니다. 포인트 나왔기 때문에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여기 하락 추세 이평선 뭉쳐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밑으로 확산되려면 밑으로 쳐줘야 되거든요. 일단 하락 배팅 했습니다. 손절 걸어놨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원래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켜볼 여가 없이 지금 포인트 바로 나왔기 때문에 바로 그냥 매도 진입했습니다. 일단 플러스 중이고 여기 위에 지금 저항권이 있거든요. 밑으로 쳐지면 54.87까지 제가 뭐 크게 한번 빠질 수도 있어요. 그거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상승 추세로 베팅하는 것은 여기 위로 올라갔다 눌려주는 이런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섣부릅니다. 자, 이것이 일봉이라 치자면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좋아하신다고 이런데 자꾸 이 쌍바닥인가 싶어서 자꾸 매수하는데 이렇게 깨지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지금도 그죠? 여기 좀 저점 이제 확인했지 않나 싶어서 섣부르게 자꾸 매수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 된다 이거죠. 지금 플러스 나고 있습니다. 바로 사자마자. 방송 켜고 몇 분입니까? 4분 만에 50만원 일당 50 벌기잖아요. 지금 달성하고 있어요. 이거 끌고 갑니다. 이거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 뭐 땡기고 이러면 그거 한 거는 있는데 여기 저점을 깼거든요. 왜 뜰먹뜰먹한가 하면 이거 들어올리면 또 토해내기 때문에 지금 어떡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홀딩이 맞는 거거든요.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일단 챙깁니다. 챙기고 여기 깨졌기 때문에 올라오면 다시 매도 때리면 돼요. 오. 음악 잔잔한 거 틀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일단을 다 성했습니다. 일단은 6분 만에 일단 58만 수익 났고요.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여기를 저점을 단기 저점을 깼기 때문에 여기 반등 나오면 또 매도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더 쳐져버리면 더 쳐질 수도 있는데 일단 욕심을 최대한 안 부리고 챙겨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챙겼어요. 반등 나오면 또 때리면 되는 겁니다. 매도 또 올라오면 또 매도입니다. 매수 안 해요. 매수 언제 한다? 여기 위에 올라갔다가 눌려주면 그때 매수할 겁니다. 여기 올라오면 매도, 올라오면 매도, 올라오면 매도, 계속 매도 때립니다. 한 개는 들어와야 매도 되겠다. 주문이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와, 미친 거네. 친거 아니에요 이거? 와, 1분만 참지. 어휴. 와, 진짜 강당하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일단 저항권 매도 났어요.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야, 더 치우감 손절합니다. 더 치우감 손절해야 돼요.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와, 참 황당합니다. 황당해. 보이십니까? 이 엄청난 변동성.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까졌다가 본전 내지는 좀 벌어서나면 끊어야 돼요. 욕심 부리지 말고.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한 개 들어갑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푹 뺐다 푹 들었다 그대로 대밀. 그러나 여기 매도 포인트 맞아요, 그죠? 박스권 상단, 그죠? 아직 하락 추세 유지 중. 여기 60일, 20일 저항 매도 때렸습니다. 여기, 그죠? 아무 때나 물타기 아니에요, 이거는. 와.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자, 왜 지금 떨먹떨먹 하는가 하면요,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하다가 가는 방향 세게 가기 때문에, 위로 만약에 들어올리면 세게 가기 때문에 지금 떨먹떨먹 하고 있는데, 일단은 밑으로 쳐집니다. 여기 밑으로 빠질 가능성 상당히 있어 보이네요 지금. 이야, 무슨 스포츠 중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호응을 좀 해주십시오. 여섯 분 1번 눌러 예이야. 어느 분이 보고 계신지 출석 체크 한번 해봅시다. 해봅시다. 아휴.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아, 그냥 빠져나왔습니다. 도움 특력이 너무 심해요. 다른 유튜버들 잘하고 있나 한번 볼까요? 박살이 나던데요. 그죠? 그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닥터케인은 수익이 난다고 올리고 손실이 난다고 안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쭉 방송 연결되어 있는 게 다 보일 거예요. 근데 다른 애들 방송하는 거 보면요, 손실 나면 절대 안 올려요. 올린 애들도 있긴 한데, 방송 안 한 거 보니까 올인됐지 뭐. 올인되기가 딱 좋게 돼 있거든요. 조금 유명한 애 중에 한 명 살아남아 있습니다. 야, 결국은 이렇게 처지잖아 이거.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이건 좀 쫓아간 경향이 있어요. 추석 체크함 하자니까 아무도 안 눌러주시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노려볼게요. 87까지. 여기 올라타기 전까지 매도만 한다 그랬습니다. 하락 추세니까 이제 하락 초입이에요. 이평선 다 뭉쳐져 있고 음봉을 딱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더라도 밑으로 처질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렇게 추세대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고급인데 추석 체크 하자 하니까 다 나가버리시네. 아휴. 매수 주문이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117만원 수익 났습니다. 28분 만에 117만원 수익 났기 때문에 오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요. 일단 50만원 하겠다 했는데 30분 만에 117만원 수익으로 마감한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죠.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2연승 이어나간다 소식 전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죠.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광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간에 주식상처부 탈출 팁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죠. 수고 많았습니다. 네, 니 눈 딱. I'm Dr. K. Yo.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eah.